유럽연합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이 방식의 사육을 금지했습니다. News Munch Move.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계란찜, 삶은 달걀까지 조리하기도 편하고 영양가도 많은 달걀 자주 드시죠? 오늘은 달걀에 표기되어 있는 숫자들, 바로 난각번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달걀을 보면 이렇게 긴 숫자와 영문자가 섞여 있는데요. 가운데 다섯 자리는 농장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맨 앞에 네 자리와 맨 마지막에 한 자리 숫자입니다. 앞에 네 자리는 산란일자를 뜻하는데요. 달걀의 유통기한은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숫자로 1부터 4까지 네 종류가 있는데요. 1번에 가까울수록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1번은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풀어놓고 자란 닭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항생제를 쓰지 않은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고 달걀의 신선도나 영양 측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2번은 케이지, 축사 내에서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운 닭이라서 역시나 스트레스가 적은 우수한 닭입니다. 반면 3번과 4번은 좁은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계란으로, 둘의 차이는 3번의 케이지가 4번보다 조금 더 넓다는 정도입니다. 4번의 경우 닭 한 마리당 A4 정도 크기의 공간에서 사육되는 것으로,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이 방식의 사육을 금지했습니다. 3번은 A4의 약 1.2배 정도 되는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니 둘 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알만 낳는 처지이기는 마찬가지겠죠. 동물복지를 생각해서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1번과 2번 달걀의 소비가 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